적자를 못 이겨 폐관했던 대구 동성아트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장국영이 거짓말처럼 생을 마감했던 날에 거짓말처럼 돌아오는 동성아트홀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성아트홀을 되살린 김주성 대표가 오늘 재개관을 맞으면서 한 말입니다. 동성아트홀의 폐관과 재개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기준의 불합리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동성아트홀로 살펴본 예술영화관의 현실을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부터 11년간 2,000편이 넘는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해온 대구의 동성아트홀은 지난 2월 25일 폐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대상에서 동성아트홀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관객 수가 적고 시설이 낙후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동성아트홀의 폐관으로 대구 시민들은 예술 독립영화를 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만우절인 오늘 동성아트홀이 거짓말처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광개토병원의 김주성 원장이 동성아트홀을 인수하고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의 물량 공세와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외면으로 다달이 5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는 결정입니다. 동성아트홀이 재개봉관이던 고교 시절부터 동성아트홀의 단골이었다던 김 원장은 다양성 영화를 지키지 못한다면 250만 대구 시민의 문화적 소양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티플렉스의 영화관들만 있어서 10개 남짓한 영화들만 보는 시장으로만 가면 나머지 그보다 수백 배나 더 큰 영화적 그런 것들이 다 사장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런 다양성 영화들이 존재해야만 이 멀티플렉스의 상업 영화들도 같이 시장이 가는 것이고 문화를 이야기할 때 핵심 가치는 다양성이 아닐까. 전국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은 2,200여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전용관은 2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영진위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진위는 지원금을 전년 대비 33% 삭감하고 지원 극장 수도 5개관 줄였습니다. 동성아트홀 외에도 안동의 중앙시네마, 거제아트시네마, 광주극장 등이 이미 폐관했거나 폐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진위는 지난 1월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과 다양성 영화 개봉 지원 사업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영진위의 개편안은 기존 운영 지원 사업과 다양성 영화 개봉 지원 사업을 일원화한다는 명목으로 연 26편의 영화를 선정해 총 35개 스크린에서 상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독립영화 전용관은 영진위가 선정한 영화를 상영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지원을 받기 위해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쟁을 통해서 계속 엄선하려고만 해. 계속 경쟁을 통해서 선택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영화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계속 그렇게 선택을 통해서 이 아이템들을 이렇게 좁혀나가고 집중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반을 넓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회를 계속 더 늘려나가고 만들 수 있었으나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영진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양성 영화는 372편이 개봉해 역대 최다인 1,4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 영화 관객 수 상위 10편 중 대기업 배급사가 관여하지 않은 한국 영화는 42만 명을 동원한 신이 보낸 사람 단 한 편입니다. 나머지 9편은 CJ가 배급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한공주 그리고 외국 영화들입니다. 영진이는 영화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독립예술영화의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예술영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대 배급사가 다양성 영화 상영관마저 점령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을 방관합니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관객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을 철회하는 행태는 오히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다들 영화를 좀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어딘가 만들어졌고 수입됐다 이런 소식은 뭐 잡지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데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성아트홀에서는 그런 영화들을 제가 보고 싶었지만 큰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들을 틀어주셨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폐관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극장 하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다양한 영화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독립예술영화가 관객을 만날 수 있었고 거대 사업자가 외면한 영화들도 개봉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예술영화관의 존재 때문입니다.
예술영화관의 존재가 영화와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은입니다.